오늘 어떤 간증 4283의 주제는 겨울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범죄를 중에서도 속이는 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잔인하게 징벌하는 것을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 중에서도 속이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너무 심하다 그렇게 느낄 만큼 속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성경이 그것을 강한 징벌을 내리는 걸 볼 때 우리는 먼저 성경 중에 속이는 죄로 죽임을 당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유혹을 받들어서 계속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 많은 힘을 썼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 로마 군대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하는 그런 도중에 이들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뭐 집을 팔거나 재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에 내놓고 다 함께 먹고 또 같이 사용하면서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다가 내놓자 그것을 이제 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공동체 생활에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땅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내놓으면서 이거 땅판값 전부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성령이 운행하여서 설교도 성령이 충만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런 사도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다음에 일부러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땅판 값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이게 땅판 값 전부다 그러고 이제 내놓으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땅바값 전부이더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바값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죠.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너는 성령을 속인 죄로 잠시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바로 땅에 꼬꾸려서 죽자 그 시체를 이제 떼매고 간 다음에 바로 또 삽비라가 들어와요. 베드로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땅판 값이 전부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자기 남편이 거짓말 성령을 속인 죄로 방금 죽어나간 걸 모르고 삽비라도 역시 거짓말합니다.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이게 전부 우리가 땅판 값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네 남편도 방금 그렇게 성령을 속인 죄로 방금 땜에서 나갔느니라 너도 곧 잠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제 죽게 되죠.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유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요즘 너무 현대 생활 속에서 속이고 속고 너무 이런 것들이 참 생활화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속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도 땅판값의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해서 그 성령을 속인 죄로 바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죽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4283의 주제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을 정하게 된 이유는 오늘 두 가지 어떤 간증의 주제가 다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어떤 정육점에 이제 부부를 알게 됐는데 그 정육점 부부가 잘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부부가 이제 뭐 남편이 정육점 하면은 여자는 이제 집에서 다 뭐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제 또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또 식사 밥 먹으러 가면은 부인이 와서 정육점을 하고 그래서 두 부부가 아주 그 가게와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뭐 대소변을 남편이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까지 어눌하게 말도 겨우 더듬으며 살을 정도로 전부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알게 됐고 이제 자기 부인의 대소변을 하고 그 반신불수 환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부인이 부부가 같이 정육점을 하다가 이제 난데없이 이제 아프게 되자 이 이제 남편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죠. 아내가 정육점 할 때 도와주고 뭐 서로 또 밥 먹으러 갈 때는 쉬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전혀 없이 아내가 하던 일도 전부 해야 되고 또 정육점 일도 전부 해야 되고 또 이제 아내 뒷수발까지 해야 되니 아무것도 못하고 천정만 보고 누워 있으니까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니까 이루 그 남편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겠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이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자기 부인한테 좀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남편이 이제 자기 집을 나를 이제 인도해서 데려다 줬을 때는 자기 교회에 저기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다 날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나가고 근데 이제 부인은 구역 예배에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요. 아주 싫어한데 이제 귀찮은 표정이 역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자 내가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정점 비워놨기 때문에 얼른 다시 돌아가고 나는 이제 그 부인하고 둘이 단둘이 남게 됐는데 방에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나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 남편이 이렇게 고기를 팔면서 저울 눈을 이렇게 속이는 부분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그랬죠. 혹시 장사를 하시면서 저울 눈을 속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런 적도 있죠. 뭐 그런 적이 뭐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편이 많이 그랬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럴 때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주로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부인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온 그 사람을 아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몸을 기어가서 의자에 앉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러니까 기도 받고 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했는데 많이 몸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는 뭐 저울 눈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막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아내 기도 안 해줘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그런 그 사람은 그때 자기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했을 때는 그 부인은 100% 나을 수 있었어요. 잠깐 안수기도 했는데 그 정도 천장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기어가서 그렇게 의자에 앉을 정도가 됐으면 엄청난 효과를 본 것인데, 아 그걸 거절하면서 자기는 그 저울론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 사람이 저울론을 속이는 걸 분명히 목격을 하고 그 얘기를 한 건데, 자기 부인도 그걸 인정했는데 당사자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분명히 남편이 그런 걸 봤다. 자기도 한때는 좀 그런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잘못을 회개했을 때, 그리고 돌이켜고 다시는 그걸 안 했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질병이 완치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게, 찾아갔더니, 그 남편이 거부를 하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전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저울눈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그 사람의 가족이 그렇게 온몸이 마비돼서 식물인 것처럼 누워서는 그렇게 있는 고통을 당하는 걸또 그걸로 인해서 그 남편도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저울눈을 속인다는 거, 남을 속인다는 게 이만큼 하늘의 징벌은 무섭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간증으로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건 요 근래예요. 근래고 나는 이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고물상을 한대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고물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녀들이 둘인지 셋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전부가 다 희귀병에 걸렸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에 그 점점 썩어 들어서 굳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닿으면 이렇게 마비가 돼서 굳어지고 이렇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은 이루 이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이제 그 흉측에서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도 결혼도 못하고 둘다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상 저주라는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뭔 죄인지는 내가 이제 그때 저기 깊이 이제 좀 들어가 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한테 뭐 기도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일로 바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치고 이제 별로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하나님께서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조상 저주로 자기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저 아이들이 저렇다는 걸 어렴풋이 내가 느꼈어요. 조상 저주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요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고물상을 하는데 폐지를 주워온 그 노인들을, 노숙자처럼 생긴 노인들이 이렇게 폐지를 주워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저울눈을 속였어. 그 사람이 많이 부자가 됐는데 저울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식들한테도 아파트도 사주고 다 피부 막 괴사되고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 아이들한테도 다 집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썩어 들어간대. 제 아버지가 그 고물상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지은 죄가 없다는데, 근데 자기는 지은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씩 저울눈을 이렇게 속이거나 조금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자녀들한테 가서, 그 사람 친게 아니라 자녀를, 자기가 아픈 건 차라리 낫지만 자녀가 이렇게 아팠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들이 전부가 다 똑같이 피부가 막 이렇게
점점 심하게 괴사되어 가고, 현대화로 고치지 못하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바로 저울룸을 속인 것을 목격했어요. 예, 두 사람이 다, 그 남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자기 본인이 아니고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목격하게 됐어요. 둘 다. 한 사람이 그 가장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내가 몸이 마비되어 버리고, 또 그 저울룸을 또 속인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 난데없이 괴사가 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런 고통, 그런 불행을 당하는 걸 봤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저울룸을 속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에는 그 질병이 오게 된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을 다 치유하고 나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그 질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니들이 죄를 지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땅판값을 일부 감추고 남은 돈을 내놓자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그들은 다 거짓말로 속이죠. 이것이 땅판값 전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차례차례 다 성령을 속인 죄로 연거포 죽어서 땜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목격하게 됩니다. 속이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특히 저울눈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강한 징벌과 잔혹함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저울눈을 속임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의 가정에 들어온 걸 제가 목격하면서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4283 주제를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저울눈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참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고, 그런 그 한 사람의 가장이 그러므로 해서 자녀가 또는 아내가 해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불행한 가정으로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조그만 일에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또 저울을 속여서 간 사람은 가슴 아프고 상처는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속이는 자에게는 이득이 있겠지만 그 이득에 수천 배, 수만 배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걸 우리는 이 저울을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고,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83 주제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였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